네,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 비용 효율화를 이유로 점포 수를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이나 PC 조작이 어려운 노령층 등의 소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말 7,200여 개에 달하던 은행 점포. 올해 6월 말 기준 6,300여 개로 5년 반 사이 1,000개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은행들이 점포를 빠르게 줄이고 있는 이유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송금, 상품 가입 등 금융 서비스 전반에 모바일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며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고 점포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히 번진 지난해에는 304곳의 은행 점포가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79개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증가, 점포 효율화 추진 등으로 은행 점포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노령층 등 온라인 모바일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소외가 우려되는 점입니다. 예적금에 가입할 때 주어지는 우대금리 혜택이 비대면 거래에 포함되는 점도 한 예로 꼽힙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10명 중 8명은 예적금을 가입할 때 은행 창구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점포수가 주는 분위기에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은행들의 점포 폐쇄 절차를 까다롭게 다루는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속도를 늦추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국과 일본 사례처럼 은행권 공동점포를 운영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